네, 역동적으로 달리시네요. 와, 야. 안녕하세요. 저는 퇴행성 관절염을 극복한 53세 신소라입니다. 와, 반갑습니다. 저렇게 잘 뛰신다고요? 와. 우와. 아, 지금 관절만 엄청 쓰시는데요? 그러니까요. 제가 2017년도 3월에 교통사고가 좀 크게 나서 한 2년 넘도록 그 후유증 치료를 받은 일이 있는데요. 그 이후로 자꾸 몸이 아파서 작년에 초에 병원에 갔는데 제가 이런 퇴행성 관절염 초기고 또 류마티스 관절염도 있고 또 골육감소증도 있다 진단을 받게 됐어요. 지금 저 사진을 보시면 이 정강이 뼈 사이에 이게 산처럼 두 개가 뾰족하게 나와 있는데 볼록 나왔어요. 네, 그중에 바깥쪽에 있는 부분이 조금 날카로워요. 네, 모양이 바뀌었으면 퇴행성의 이제 초기 이런 징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정말 거의 소파에 누워서 이렇게 TV만 보면서 한 2년 넘도록 그렇게 생활하게 됐어요. 아, 재밌다. 관절을 많이 안 쓰신 거야, 2년 동안. 통증 있으시니까. 아이고, 힘드셨겠다. 에이! 집안에서 아무 일도 안 하면서 이렇게 소파 귀신이 돼서 소파에서만 눕고 앉아서 먹고 이렇게 TV만 보면서 생활했던 게 제가 72kg까지 나갔었어요. 와. 복부비만 보세요. 그러네, 다리는 날씬하고. 관절 건강은 체중 조절이 시작입니다. 체중을 조절하면서 관절 주변의 근육과 그 관절을 갖다 지키려는 노력 같이 했을 때 효과를 보는 것이죠. 집 앞에 공원이나 잠깐 운동하러 나가서 갑자기 쥐가 나고 다리를 이렇게 바늘로 찌르는 듯한 갑작스런 통증 때문에 5분 이상을 걷기가 힘들더라고요. 그리고 또 걸레질을 할 때 이렇게 무릎을 굽힐 수도 없고 다리에 경련이 일어나고 또 무릎 관절이 좀 심하게 아파서 집안일을 제가 다 해낼 수가 없더라고요. 한창 저희 아이들이 돌봐줄 일도 많은데 제가 이렇게 몸이 아프다 보니까 그러니까 엄마 노릇도 못해주고 그래서 많이 미안했고 엄마들은 미안해하시더라고요. 아이고 이대로 이렇게 아픈 사람으로 살기 싫다. 건강하게 살아야겠다. 제 건강관리를 열심히 하게 됐죠. 맞아. 이 음악 국민 제조죠. 이거 학교 다닐 때 많이 했는데. 네. 이거 처음에는 우리 어렸을 때부터 많이 하던 국민 체조부터 시작을 했어요. 이건 5분 정도밖에 시간이 걸리지 않으면서도 전신 운동을 할 수 있고 관절도 점점 좋아지고 그래서 5분 운동을 10분으로 늘리고 15분으로 늘려서 이제 점점점 효과를 많이 보게 됐어요. 국민체조가 총 몇 개 운동으로 되어 있는지 아세요? 잘은 모르겠지만 솔직히까지 12개. 12개. 12개 운동 중에 네. 무릎과 관계된 게 제가 보니까 4개더라고요. 이렇게 하고 네. 그러니까 이렇게 골고루 운동을 하면서 무릎을 중간중간에 섞어서 4개를 해 주기 때문에 관절 자체에 무리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제가 보기에는 국민체조로 시작하는 게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이 생각이 듭니다. 식단 관리도 열심히 하면서 건강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게 됐거든요. 뭐든지 진짜 식단도 또 되게 중요하더라고요. 생선류, 뭐 연어나 고등어, 또 제철 야채와 함께 골고루 잘 챙겨서 먹고 있어요. 생선. 제가 식후에 꼭 챙겨 먹고 있는 초록류 홍합 오일이라는 건데요. 관절염이나 다리 부종 또 이렇게 통증에 완화되는 데 도움을 받고 있어서 꾸준히 챙겨 먹고 있어요. 초록잎 홍합 오일. 저격하시나 봐요, 그리고.
앞으로도 건강관리 잘해서 이렇게 제가 하고 싶은 일들 또 주변 사람들과 재미있게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.